하나은행 K리그원 2024 26라운드 수원FC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진입니다. 김동환 해설위원 함께 잘했습니다. 자, 짧게 주고받으면서 자, 밀고 들어왔는데 좋은데요? 윗구분에 떨어집니다. 자, 김태환 선수에게 지금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 이 부분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요.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됩니다. 자 마서 슛! 들어갔어요. 선제골 마서가 만들어냅니다. 이용 쪽으로 내줍니다. 자, 이용의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게 돌려놨던 지동원. 마서. 자, 왼쪽에는 켈빈 중앙으로 들어갈 듯한 마서. 살짝 빗겨 나왔습니다. 마서의 오른발. 일단 볼 계속 살려놓고 중앙 쪽에 왼발이죠. 김민우의 엄청난 슈팅이 한번 나왔고 막아내고 있는 안준수의 세이브입니다. 자, 볼이 반대쪽으로 흘러나갔고 주고받으면서 자, 이번 페널티 에어리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밀고가 버티고요. 자, 지금은 핸드볼. 정승훈 이제 등을 지는 입장이었고 공이 이제 직각으로 떨어지잖아요. 아, 네, 찍었습니다. 그렇죠. 페널티킥 정승원 골이 들어갔어요. 동점골이 나옵니다. 1대1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수원FC입니다. 자, 이번에 유빈까랑의 자, 오른쪽으로 자 김승대가 올라서 오른쪽 측면에서 낙기 깨워주시면 골로세요. 들어갔어. 결국 마사가 마무리 지으면서 동점의 균형을 다시 한번 깨뜨리고 2대1 앞서 나가는 대전입니다. 한 번에 꺾어놓고 몰라요. 골스 올라갑니다. 두고 말았습니다. 안드레선 아크 쪽으로 자 뒤로 주면서 뒤로 내주면서 지동원의 슛. 자, 골로세요. 벗어났습니다.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 슛! 벗어납니다. 안드레스의 강력한 중간적인 오른발 왼쪽 포스트를 벗어났습니다. 자, 마사이 선집해서 자 뒷공간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김승대 옵사이드가 옵사이드 풀리지 않았는데요. 최건주 옵사이드 깃발이 주심의 깃발이 여기서 올라갑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대전이 수원FC에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탈골제에 성공합니다. 네.